누가 더 잘 살아요? 누가 더 잘? 딸들이 더 잘 사는 경우가 커다요. 저희 부모님 형제분들을 다 이렇게 봐도요, 딸들이 더 잘 살아. 엄청나게 많은 유산을 그렇게 줬는데 다 날아갔어. 온데간데 없어요. 왜 그렇죠? 그냥 거저 받은 거거든요. 내가 땀 흘려서 애써서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쓰는 거예요, 쉽게. 어떤 기대감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이 그냥 밑에서부터 열심히 일해서 모은 딸들이 더 잘 살더라고요. 넉넉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아들들이 딸들한테, 형제들한테 손을 벌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냥 무조건 그냥 쌓아둔다고, 또 무조건 많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준다고 다 되지 않더라고요.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영상을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보내줬는데 보고서 엄청 많이 웃었습니다. 뭐였냐면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손녀가 손녀딸인 것 같아요. 손녀딸인데 미국에서 이제 자녀들이 살고 있는데 이 손녀딸이 교회에 다녀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이, 주일학교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내용을, 한국에 있는 할머니한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할머니 잘 들어봐.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말이야, 이런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엄마가 찍어가지고 할머니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영상을. 이 영상을 보면서 엄청 많이 웃기도 했지만, 야, 이 딸아이가 한 5살 됐을까요? 대여섯 살 됐을 것 같은데 이 딸아이가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전하는지 그 영상을 좀 같이 보고요.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중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을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단면을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걸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븐으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린 지금 거지야. 우리는
풀로 씬, 여기 씬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씨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요구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짓 스토리. 이제 끝이야. 이 딸이 얼마 손녀가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얼마나 그 말씀을 그냥 조리 있게 잘 전하는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 버려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얼마나 목에 힘을 주어서 그죠? 깡통, 담요, 수저 그렇게 아끼는 다 버려야 된다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이 손녀딸이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있는 할머니한테 주는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 두 번째 핵심은요.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를 위해 살고 내 가족을 위해 살고 하잖아요. 근데 나라의 위기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많이 베풀고 섬기고 내 것을 나누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뭐 그다지 우리보다 훨씬 더 넉넉하거나 여유 있는 사람들보다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누더라고요. 십시일반 모아서 그것을 나눌 때 엄청난 힘이 되는 것을 봅니다. 많이 가졌다고 많이 나누지 않더라고요. 조금 가졌다고 조금 나누지 않더라고요. 그 중심은 마음에 있더라고요. 마음에. 마음이 부유하면 내가 좀 적게 가지고 있어도 이거 콩 하나라도 반쪽으로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섬김이 시작되고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넉넉한 마음이 없으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여유가 있고요. 풍성하고 많이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우리 교구에 속한 우리 행복한 모임 어르신들을 뵙고 하면서 어렵고 힘드신 분들도 여럿 계십니다. 그분들을 뵈면서도 얼마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잘 서 계시는지 그리고 손주들 오면 이렇게 용돈이라도 주려고 본인 자녀들에게 받은 용돈을 모았다가 손주들에게 이렇게 또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행복한 모임 어르신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후에는 좀 주변을 살피고 돌아보는 그 마음의 부유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내 욕심, 내 성공,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와 가족을 뛰어넘어서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길 바랍니다. 이 모습으로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복한 모임 어르신들 매주마다 식사하는 이 식사 후원하는 비용들 있잖아요. 저희가 뭐 2월달이나 3월달에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아주 여러 분들이 섬겨 주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이 와요. 아, 이 날이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우리 시어머님 생신이신데 이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잘 좀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아서 또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전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혹 아니셔도 다 이미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도 부모님께 하듯 또 행복한 모임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요, 여기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선뜻 섬기시는 분들도 여럿 계셨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 사랑의 마음이 아닌가,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내면은요, 선한 양심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이나 어떤 특별한 연말 연시에 사람들을 도울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뭐죠? 아이들 이렇게 고아원 같은 데 이렇게 가잖아요. 가서 많은 걸 이렇게 가져가죠. 그죠? 근데 가서 그 사람들의 관심 뭐냐면 사진을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그 이렇게 자신이 가져가는 선물들을 꾸러미를 놓고 애들 앞에 쫙 세우고 자신 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진을 찰칵 찍는 거예요. 그 일로 자신이 한 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는 거죠.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아이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런 걸 했다라는 뭔가 생색내기용으로만 딱 남겨버리면 아이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그 마음이 어떤지 살피고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선한 양심을 통해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기 때문에.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랑과 희생의 모습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늘 뭔가 이렇게 제시하고 마치 그 오른쪽 양과 염소를 우리 주님께서 나누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너희가 이렇게 따뜻하게 섬겨줬고 입을 것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오른쪽 양쪽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죠?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시죠? 여기 있는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요,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하면서 쭉 얘기하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거꾸로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기 있는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래요. 내게 하지 않은 것이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들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고요. 생색내기용으로 한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느 고아원에 가서 이렇게 했고, 제가 언제 안 했습니까? 마음이 다른 거죠. 중심이 다른 거죠. 그래서 마음 중심이 잘 세워져 있으면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마지막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 마지막은요. 헛된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스스로 늘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변호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한 일보다 더 부풀려서 말하게 돼요. 난 요만큼 했는데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이만큼 한 것처럼 말하죠. 거짓말하죠. 허황되게 얘기하죠. 자꾸 나의 나됨을 드러내고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포장하기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나의 실제로 본 모습이 딱 드러나면 아 내가 별 볼 일 없었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피하라고. 목양하는 가운데 네가 막 애쓰지 말아야 할 것, 비본질적인 것 붙들고서 밤잠 못 이루고 막 마음 상해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붙들어야 할 본질적인 것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 붙들고 있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내용은요, 목회서신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던 디모데를 향해 쓴 글이고 또 그가 어떻게 목양해야 되는지 쓴 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코치하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 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힘 빼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학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앞에 부분은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시 7절 다시 한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모임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